폭포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낡은 비행기. 그 안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맙소사. 그녀는 안간 힘을 써보지만 순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설의 섬으로 떠난 여자. 그리고 If Trinity succeeds, our world is in danger. 섬 안에 잠든 죽음의 신을 노리는 위험한 비밀 조직. Promise me you will stop them. I promise. 지금 여자는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에 빠뜨리려는 자들에 맞서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합니다. 1996년 첫 출시된 신드롬을 일으킨 게임을 바탕으로 한 툼레이더 시리즈는 안젤리나 졸리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얼마 전 다시 만들어진 이 시리즈에선 데니시 걸의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여전사 라라 크로포트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툼레이더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크로포트 가문의 회사로 들어서는 라라. I gather I sign. That is dead. 사업가이지만 탐험에 더 열중했던 아버지는 7년 전 어딘가로 떠난 후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라라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고 상속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요. 그때 Karakuri. Japanese puzzle. 아버지가 남긴 퍼즐을 살펴보던 순간 퍼즐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메모 한 장과 열쇠. 라라는 메모에 적힌 힌트를 따라 크로프트 저택의 가족 납골 땅을 찾고 거대한 비밀의 방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히미코. 아버지가 태워버리라는 유언을 남긴 히미코에 관한 비밀 노트를 살펴보는 라라. 고대 일본에서 죽음의 신으로 불린 히미코 여왕은 손만 닿아도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힘이 두려웠던 부하들은 히미코를 외딴 섬에 생매장한 것인데 아버지는 바로 그 섬을 찾아가려 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배를 탔던 홍콩에 온 라라.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순간 가방을 빼앗기는데요. Wait! 필사적으로 쫓아가 소매치기를 잡은 순간 I'm looking for a man named Lu Ren. 라라는 아버지에게 배를 구해줬던 루를 우연히 만나 섬으로 가자고 설득합니다. Tha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Devil's Sea. 항해에 나선 두 사람. 그러나 섬에 가까워지자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We've lost all control. We need to abandon ship. 배가 침몰하려는 위기의 순간 바다로 뛰어든 라라. 하지만 라라가 가까스로 섬 위로 올라온 그때 기절한 채 어딘가로 끌려온 라라. 아, she's awake. 이런 태우지 않고 가져온 아버지의 비밀 노트가 없어졌는데요. Looking for this. Richard had the entrance. Where is he? He's gone now. I killed him.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 남자의 정체는 My name is Matthias Vogel. The machinations of fate never cease to amaze me. Door to Himiko. 악의 조직 트리니티의 일원인 보겔. 그들은 히미코가 가지고 있는 가공할 힘을 이용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Get down there. 다행히 이곳에서 보겔 일당에게 붙잡힌 루와 제외한 라라. 이 섬 어딘가에 있다는 히미코의 무덤. 보겔 일당은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좌표로 이동을 하고 드디어 히미코의 무덤으로 가는 입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Hey, Laura. Laura. You ready? Hey. Go. 루가 보겔 일당을 공격하는 사이 라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하지만 절벽으로 길이 끊긴 상황. 추격을 피해 통나무 다리를 건너려던 라라는 그만 이런 급류에 떠내려가는 라라. 순간 그녀는 절벽에 걸린 낡은 비행기에 가까스로 매달리지만
비행기의 날개가 곧 부러지려 합니다. 숨을 가다듬고 비행기의 몸통 쪽으로 내달리는 라라. 간신히 매달렸나 하는 순간 다시 무너져 내리는 비행기. 이번에도 가까스로 목숨을 보지 않은데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비행기에 부착된 낙하산을 발견한 라라. 간신히 낙하산을 낚아챕니다. 다행히 낙하산이 펴지고 근처 숲속에 불시착한 라라. 그날 밤 숲속에서 잠들었던 라라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는데, 숲속에 있던 검은 그림자가 도망가기 시작하고 라라는 황급히 뒤를 쫓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려는 남자. Wait. 라라가 절벽 위를 따라 올라간 동굴에서 만난 남자는 바로 맙소사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죽음의 신 히미코가 가진 파괴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 Open the tomb. 이들로부터 히미코의 무덤을 지키려는 라라. Put it down. Your fingers pulling this trigger. You messed with the wrong family. 과연 라라는 히미코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무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